내가 이 사업에서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딱 가지면 모든 게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게 정말 100% 다 장점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 애터미의 장점은 누구든지 이것을 나는 성공하고 싶다라는 마음만 딱 가지면 저처럼 크라운 마스터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해요. 오로라 공주에서 여왕으로 크라운 마스터 김성심 이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가장이었었고 내가 벌어야만 먹고 사는 입장이어서 나이가 한 62 이후에는 여왕처럼 살고 싶다라는 꿈을 가졌죠. 왜 사람은 저도 일하기 싫은데 여러분들 좀 막 매일 평생 일하고 싶어요? 일하고 싶지 않죠. 어느 선까지는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어느 선에서는 내가 일손을 놓고 내가 하고 싶었던 꿈도 꿔가며 여왕처럼 살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근데 노래방을 하면서 앞으로의 그 55세까지만 일한다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여왕처럼 살 수 있는 도구일까라고 한번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평생을 일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보고 너무 정말 싫었어요. 왜 사람은 태어나서 이렇게 끝까지 일만 하다 그냥 죽는 거야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죠. 노래방 하면서도 제가 여왕처럼 살고 싶다라는 꿈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꾸었어요.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애터미를 제가 화장품을 쓰게 됐어요.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근데 그 화장품을 썼을 때 가격이 너무 쌌잖아요. 근데 저는 옷은 거의 이제 정말 싼 옷을 사 입었어요. 옷에 투자하진 않았어요. 근데 화장품은 투자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여자애들은 다 예뻐지고 늙고 싶지 않은 게 소망이잖아요. 내 피부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화장품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렇게 좋은 화장품도 아닌데도 거의 60만 원 돈 줘야지만 세트를 사더라고요. 근데 애터미를 딱 접했을 때 한 세트에 거의 19만 2천 원. 그때 당시에 19만 2천 원이었거든요. 회원 등록하면 7만 6천 500원이래요. 그래서 회원 등록을 딱 하고 그것을 제가 사서 써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내가 좋다라는 걸 어떻게 느꼈냐면 노래방을 할 때 겨울에는 난로가에서 이렇게 불을 쬐면서 일했기 때문에 이 난로 옆에 있으면 이 수분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애터미 화장품을 쓰고 나서 촉촉함을 내가 스스로 느꼈어요. 그리고 비싼 화장품 하나에 20만 원짜리를 램프를 애터미 화장품을 딱 사고 나서 그 화장품이 더 비싸니까 내가 아껴 쓴다고 냉장고에다 넣어놨었어요. 이 싼 화장품을 써보고 내가 이거 비싼 화장품을 아껴 써야 되겠다 하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써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화장품을 꺼내서 쓰는 순간 너무 놀란 거예요. 그렇게 비싼 화장품을 세트에 거의 190만 원, 200만 원짜리였어요. 하나에 20만 원짜리를 꺼내서 쓰는 순간 너무 놀란 거예요. 정말 그때 이 화장품, 애터미 화장품과 그 비싼 화장품을 비교를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절대로 이 화장품이 그 20만 원짜리에 손이 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화장품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애터미 주식회사의 회사를 알아보게 됐었고요. 그거야 많죠. 무에서 유를 창출하려니까 내 말은 듣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람 모든 사람들이 유통이라고 하지만 다단계라고 하는 그 선입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뭘 팔러가면 장사꾼 취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이걸 시작했을 때 양쪽에 두 사람만 딱 등록하면 그 사람들이 대발이라고 움직여주겠구나 하고 제 생각으로 그 사람들한테 전달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품이래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제품도 안 쓰더라고요. 정말 내가 해모임도 줘보고 화장품도 줘보고 공짜로 줘봤더니요. 하지 않더라고요. 이 애터미를 하는 것은 그 대발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똑같이 무엇인가 찾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정말 나는 다단계도 해보지도 않았고 내 산하는 거의 넥트워크 해본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정말 가정주부들이 시작을 해서 정말 전체적으로 하나 포기하지 않고 그 친구들이 다 성공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만드는 사업이지 저절로 내가 크라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도 내가 그분들을 쫓아다니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 혼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기 이성윤 박사님이나 박항희 회장님의 그 콩나물 물주기라는 그 단어를 참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콩나물을 물을 항상 때에 맞춰서 콩나물에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콩나물은 물은 다 빠져. 근데 콩나물을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줄 때마다 계속 주면
먹을 때 되면은 어떻게 통통하고 맛있는 콩나물이 되는데 그 물 주기 싫다고 물을 주다 말다 하면은 먹을 게 없잖아요. 썩은 것도 있고 뿌리가 나서 억센 것도 있고 먹을 만한 게 없어요. 이 사업은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사업한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세미나 듣고 사업자들 만나서 소비자 구축하고 부업자 만들고 사업자들과 함께 같이 하고 이런 일을 계속 뒷풀이 똑같은 일을 뒷풀이 하는 것처럼 콩나물도 계속 뒷풀이 물만 주고 있잖아요. 그럼 콩나물처럼 여러분들 조직도 지금 보이진 않지만 살이 쪄가고 있다고 저는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나도 역시 아버지처럼 이웃들처럼 젊어서 그냥 먹고 살느냐고 일을 하다가 나이 먹으면 일술 놓고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일생을 아직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포기하는 상태에서 제가 애터미를 만났거든요.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노래방은 나이 먹어서 못하면 조그만 시골집에다 땅 사가지고 닭 먹이면서 백숙이나 끓여서 장사하면서 그냥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지금 백숙 장사하고 있지 않을까?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은 많죠. 참 저 사람이 능력 있는데 정말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알려주고 싶어요. 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런 도구를 만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얘기 많이 해줬는데 그 사람들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 내가 꿈 꾸던 곳에 내가 거기에 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 그 꿈에 목표가 없으면 밑에서 그냥 하다가 없어지잖아요. 자기 꿈과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야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꿈을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저도 그랬거든요. 내 목표 분명히 1년 만에 200을 벌 것이고 그리고 3년 만에 내가 1000을 벌 것이고 5년에 로얄마스터를 갈 것이다 라는 그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시작했더니 정말 빠르게 5년에 내가 로얄마스터까지 간다고 막 내가 정말 강의 때마다 했더니 파트너들이 그 시제, 그 날짜에 딱 맞춰가지고 제가 로얄마스터 간 거 아니에요. 5년 만에 정확하게. 정말 그런 걸 보면 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목표를 정확하게 쳐서 공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애터미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 소리가 누가 듣느냐면 내가 듣잖아요.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터미 이너콜라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화장품도 좋고 다른 제품도 다 좋지만 저 여러분 더 젊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그 이너콜라겐을 먹으니까 정말 뇌가 건강해진 것 같아요. 장이 안 좋았었는데 장도 좋아지고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는 것 같고 머릿결도 너무 안 좋았거든요. 내 한갑이 지난 내 나이에 이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다닐 수 있겠어요? 머릿결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너콜라겐을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그 착실하게 먹고 있어요. 다른 것도 뭐 다 접하지만 저에게는 지금 이너콜라겐을 즐겁게 감사하게 예, 지금 먹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도깨비 방망이라고 나는 항상 얘기해요. 왜냐하면 도깨비 방망이라 금나라 뚝딱 금나라 뚝딱 옛날에 만화책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나도 이 도깨비 방망이나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왜 일을 해서 이 돈을 먹고 살아야 돼. 이 방망이만 하나 있으면은 일 안 하고 정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텐데 라는 참 어렸을 때 그 상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도깨비 방망이 만들어놨잖아요. 그것을 도깨비 방망이를 어디서 누군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여러분들의 지금 그 코드가 모든 사람의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 5년만 정말 빡세게 내 목숨을 걸고 시작한다면 도깨비 방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도구라는 거 저는 생각해요. 봐보세요. 지금 초창기에는 아무것도 한 달에 7만 원, 뭐 두 달에 뭐 10만 원 이렇게 벌자가 지금은 금나라 뚝딱 화요일마다 5,600, 700, 800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상상을 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도깨비 방망이를 만들어가는 사업에서 절대 놓지 마시고 꼭 쟁취하길 바라요.